지금껏 좋았어요. 잘못 맞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몸이 일어나면서 왼쪽 어깨도 들리고 앞쪽 오른쪽 골반이 빨리 따라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양팔이 오른쪽 골반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블럭 현상으로 얘가 지나가질 못해요. 그러면 오른쪽에 걸리면 클럽 페이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열려 있죠. 그래서 닫아주지 못하니까 공도 뜨면서 로프트가 누워 맞으면서 공도 뜨면서 구질이 푸시성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몸을 숙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팔이 먼저 지나가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스트레치 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오케이. 아, 열렸어. 열렸죠. 30m를 칠 때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30m를 할 때에도 작게 하지만 숙인 상태에서 시선을 옆으로 봤잖아요. 이것도 스윙은 풀 스윙이지만 그 작은 스윙, 30m 작은 스윙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. 달라지는 건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어깨 턴만 더하는 거 말고는 추가되는 게 없어요. 굿샷. 굿샷. 자,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좋았어요. 잘했어요. 저 정도면 페어웨이 들어가니까 딱 마지노선 여기까지. 네, 우리의 구질은 어차피 지금 한 번에 스트레스 공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페이드 구질까지만. 아직까지는 이게 습관적으로 들리는 게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할 땐 잘 되다가 순간 정말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이거 연습하는 동안 유틸리티를 한 번도 못 쳐봤어요. 제가 유틸리티에 대한 공포가 좀 있거든요. 더 떨어져야 돼. 몸이 떨어지지 말고 팔이 떨어지는. 오른팔 붙이면서. 그렇지. 오른팔 옆구리 붙이면서. 그렇지. 붙이면서. 그렇지. 오! 오! 잘 쳤어요. 저렇게 그린까지 갖다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몸이 아직 쭉 열리나 봐요. 네, 열리죠. 아직까지. 얘가 이렇게 더 못 들어와요. 자꾸 이렇게 풀려 맞아요. 이렇게 더 들어와요.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이러고 다닐까요, 그냥?